들어오는 건 어떻게 사람들 몇명 들어오고 이런 건 어떻게 봐요? 올라올까?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일 거니까 좀 기다려 봐도 되겠죠? 네. 우리가 또 우리의 멘트를 놓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반전으로 한 명도 안 들어오고 끝나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얼마나 80만 명. 팔로워가 많은데 80만 명 있답니다. 80만 80만 명? 명. W코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80만 명이 넘죠.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가? 설마 지금 두분 들어오신지 기자님 80만 이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오고 있어요. 이거 어머 이거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따봉이 지나가는데 이거 좋아요 눌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이 안녕. 여기는 그래도 한국말이 좀 많네요. 여러분, 하이유 대박 이런 거. 지금 176분 들어오셨고요. 오, 우리는 대박. 비싼 여자들이기 때문에 300분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시작해야 되나? 300분 거짓말이고요. 그 전에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생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작할게요. 네, 더블 독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승현. 이세영. 쌈돌아방입니다. 네,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쉬우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연애 고민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감마.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제주도에서 놀아가지고 합이 좀잘 맞아요. 감마. 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진지하게 연애 고민 상담 저희 요청해주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두 분께 티셔츠 그리고 두 분께 샌들을 증정해드릴 거예요. 한마디로 총네 분에게 선물이 갈 거고요. 뭐 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뻐요. 이거 제가 슈퍼콤밥이라는 브랜드와 제가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고 신발은 이런 느낌들이 갈 거고요. 그리고 티셔츠는 제가 여행 중에 입었던 것과 같은 제품이 갈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시면은 W SNS에서 제가 이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 연애 고민 상담을 해 드릴 테니 컴온. 질문 겁나 끊김? 이라고 오시네요. 좀 인사들도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연애 중이신가요들? 진짜 연애 중이신가요? 장문복이 무슨 말이야? 장문복이 뭐예요? 시청녀. 장문복이요, 장문복씨. 네. 이거 한번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더 코리안 다 갈아떼 힙합 오면 남았어 배불러서 처불어서 구조 서로 대전서라 비틀비틀을 제껴버리는 성공인사 샤프 바바로 움따르 따라 좌트로 봐서 봐서 페이 봐서 시에 구름다가 포르다가 크리바카 켈로만 잡혀 바바로 깨삭기나 바로 계속 깨물어 내 등에 여름에 구름을 깨라 구름 재밌게나 수염이 귀속으로 해 오다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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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기타 건드려 봤다 이따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끝날 듯하면 안 끝나는 랩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아요? 숨이 넘어갈 듯 말듯. 대단했습니다. 정확하게 바탕 글씨체로 10포인트로 해서 세 줄이 나옵니다. 오. 왜 어떻게 외웠지? 그냥 천번 봤어요. 1000번. 천번 정도 보면 다할수 있습니다. 와우. 굉장한 노력. 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연애 고민 상담 올라오기 전까지 뭐 사적인 대답 잠깐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상품을 받으시고 싶다면은 아주 깊은 상담, 원하시는 연애 고민 상담, 컴온!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모이게 되냐면요. 컴온! 소리가 났어. 이거 되게 좀 어떡해. 딱딱해. 네, 저희 셋이 모이게 된 계기는요, 저희는 우에요라는 웹드라마를 함께 하면서 친해지게 돼서 지금까지 인연을 쭉
이어보겠습니다. 방금 지나왔는데요. 네?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네. 찌질하지 않게 붙잡는 방법 여쭤보셨습니다. 잠깐! 네. 얘기해 주시죠. 찌질하지 않게 붙잡는 장면. 근데 찌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게 사랑이죠. 이게. 맞아. 정답!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난 네가 좋아. 가지 마. 뭐 이렇게. 아니, 말을 잘 못 해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몇 번을 붙잡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 진심과. 끝까지 붙잡는 거.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붙잡는 거. 근데 어떻게 해 주면 좋을까? 잡고 싶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찌질한 모습 같은 거 신경 쓰는 거 자체가 이미 그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저희 셋이 지금 공통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잡아라. 잡아라. 그쵸? 그리고 뭐 쿨해 보이고 막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나 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진심을 다 보여주시고 뭔가 절절해야 진정성이 와닿는 거니까 이렇게 쾅. 맞습니다. 반듯이.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네, 그걸 추천해드릴게요. 아주 저희 이게 좀 버퍼링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영 언니 사랑한다, 세영 언니 제일 웃겨, 갔어요. 쇼미더머니 나가라. 네, 세영 지금 네, 저희의 지금 이 상담 내용은 아마 한 10분 뒤에 나갈 듯. 네, 상담해드릴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박중훈 님 감사하다고 해주시네요. 네, 저희 진짜 애들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았더니 볼살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저는 오히려 부었어요. 약간 힘들면 붓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저희가 하루 종일 뭐 했냐면은 지금 저희 함께 제주도 여행하고 있고요. 이 방송은 6월 28일 네이버 TV 캐스트를 통해서 6월 28일부터 보실 수 있고요. JTBC 2를 통해서 7월 말에 저희 셋의 여행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언프리티 레스타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알죠. 거기 나가고 싶어요. 어울릴 것 같아. 이 실력이면은 나가고도 나갔어. 아까 그거 말고 장문국 말고 다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네. 뭐죠? 없어요. 아 컴온. 그런 스타일이 없으니까 빠지게 하는 거. 여자 래퍼 중에 빠른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자, 여자 중에 독보적인 캐릭터. 지금 나연아님은 염장을 지르러 들어오셨나봐요. 9살, 7살, 오늘이 돌인 셋째까지, 그리고 신랑까지 아들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고. 네, 근데 하지만 세 분 활동 너무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컴온. 아, 죄송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컴온. 우와. 이것도 된다. 컴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다. 이거 실시간으로. 학교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좋아하는 애는 친구를 좋아해요. 아,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나랑 좀 다른 건가? 잠깐만. 학교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좋아하는 친구 좋아해요. 아, 이거는 우정이냐 사랑이냐 사랑이냐 우정이냐의 문제인 거죠. 자기 친구를 좋아한다는 뜻인가? 그쵸. 학교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친구를 좋아한다. 그 은비 씨가 좋아하는 친구가 은비 씨 친구 좋아하는 거죠. 이따 정은비 씨가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기 때문에 상품 컴온. 왜냐 이게 우정과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서 정은비 씨에게 선물 드릴게요. 네. 이건 어떻게 전달해? 제가 댓글로 전달해. 아, 예. 네. 댓글로 더블콜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예, 그러면 고민 상담은 진짜 그냥 그 친구가 얼마나 더 소중한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쟁취하고 싶은가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친구는 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맞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쟁취하는 거죠. 그쵸? 고백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전해라. 문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우린 약간 사실 좀 제가 두 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은 알지만 저희는 약간 주춤주춤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고민 상담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은비 씨 당첨 축하드리고요.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편지를 쓰세요. 손편지? 너무 내 스타일인가? 기왕 그런 김에 학도 천마리 적으세요.
하다. 아, 최가영님께서 곰신에게 위로 한마디 해달라고 하시는데 위로 한마디씩 전해주세요. 그게 뭐 그 군대 간 남자친구를 아. 기다리시는 분이죠. 아, 그럼 곰신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쵸. 곰신. 아, 아, 어.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 요즘은 2년인가요? 요즘. 2년. 2년. 2년 내외, 예. 아, 뭐, 2년이 아니라 22년 동안도 남친이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뭐, 맞아, 진짜 배부른 고민이에요. 연애도 가고, 가서 그, 그 저기 남친의 미, 뭐죠? 상상 아니고 선임 선임 선임들에게 이렇게 뭐 후 이런 것도 해주시고 남친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채영이 좀 너무 많은 거 배워가지고 저희는 좀, 좀 당황스러운 걸 해도 이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참 귀여워요. 네. 네, 난 가고 싶다 면회. 나도 가면 가가지고 치킨 막 100마리 사들고 가. 100마리 그런 스타일. 스타일. 아, 100마리. 잘 부탁드려요. 뭐 이런 거. 맞아. 아, 그런 거 좋죠. 네. 아, 우리 행복하겠다. 저희의 고민 상담이 위로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은 어머, 이게 댓글이 여기 갑자기 너무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어, 정주영 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어, 아직도 좋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남자가 생겼더라고요. 어머, 잠깐만. 어, 댓글이 그냥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야 되지? 읽기 전에 어, 읽기 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정주영 씨요? 네.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아니 글을 못 봤어요 아예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정재영 씨 어, 죄송합니다 지금 전 여친이 새 남자가 생긴 것 같다까지 봤는데 지금 너무 어 이거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태를 고민상 잠깐만요 어 제가 찾아볼게요 네 일단 지금 댓글 다시 추적 역추적 중이고요 네 어 세영 언니 완전 힐 신고 백 들고 상하 SBS 드라마 촬영하시던데 완전 멋져. 요즘 내내 요즘엔 내가 내내 대세와 함께 오 계십니다 여러분. 아 이거 뭐 엄청 많이 올라간다. 지금 약간 어. 오 오케이 어. 황수지씨 빨리 읽을게요 3년째 연애 중입니다 나이차가 백종원과 소유진씨보다 더 납니다 영혼까지 나눈 사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점점점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가족에게만큼 알리고 싶은데 나이 문제를 반대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어. 황수지씨 선물 고! 이따 선물 드리고요 네 고민 상담하시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반대할까 봐 걱정된다라는 어.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어, 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뭐 연하를 좋아하고 나이 차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럴 때 말이 있죠. 나이 차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네. 말이 있죠. 부모님이 네. 충격 받으실 정도인지 사실 어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신다는 건 그만큼 이제 사랑하시니까 충격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건 거잖아요. 어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계속 효도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는 게 답이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지시면은 이게 또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괜히 부모님이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저는 그냥 일단 질러봐라 인생이란 게 한 번이고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계속 부슬겨야죠 그 있잖아요 그거 나무도 열 번 그렇게 하면은 넘어간다 어, 한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쵸 그쵸 네, 일단 시도해봐라 한번 해보자고 꾸준히 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 마음이 바뀌던데 네. 맞아 보면 그래요 처음에 반대를 하더라도 계속 계속 이렇게 지급정성을 보이면 부모님도 그래 이 사람이 내 딸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서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로가 되셨길 바라고요 네. 파이팅 네. 세영 언니 완전 이뻐요. 정말 이쁘네요.
지금 약간 제일 시커매 보이지 않나요? 아, 지금 왜 이렇게 저만 지금 조명이 안 언니들 너무 건가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 정지영님 아까 지나갔다. 어.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다시 붙잡으려고 했는데 남자가 생겼어요. 제가 너무 아는 동생만 어? 만난대요. 정주영님도 선물 일단 위로의 선물 쏘세요 빵이야. 네 더블콜에서 연락드릴 거고요. 어 일단 아는 동생이랑 만난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 꺼내면 약간 위험한가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아니 뭐 위험하진 않아요. 나도 아 저희 세영 씨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이런 별거 아닌 대답을 해드릴 줄이야. 생방송에 그런 짓을 저드리진 않습니다. 오~, 오. 그냥 따라해. 네. 어, 뭐, 이 말도 뭐 맞는 말이고. 너무 좋으면은. 맞아. 붙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그 동생한테 맞을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먼저 아닌가? 이분인데? 헤어지고. 동생, 아는 동생이랑 만난 거면. 먼저 이분을 만났던 거지만 하지만 또 아! 하지만 이거는 그 여자분한테 현재 사랑은 그 아는 동생인 분인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제가 글을 잘못 이해했네요. 아 취소. 다시 상담 들어갑니다. 네. 아 나랑 원래 사귀었었는데 나는 그녀를 잊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아는 동생을 만났네요. 그쵸. 아 이런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대로 끝까지 쟁취하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지금 연애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의 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라고는 함부로 다 못해드리겠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아 우리 표정이 다들 매일 지영씨께 선물 드렸나요? 네, 드렸어요. 아 이거는 뭐 선물 받고 위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끼리의 연애 상담과는 응? 다른 분이. 어머 너무 죄송해요. 여성분이래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상담을 했어! 아 오케이 그럼 다시 들어가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남자친구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아는 나의 아는 동생 연애. 오, 잠깐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진지하신 네, 지금 네. 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실수를. 네. 네, 그렇다. 근데 어쨌든 남녀가 바뀌어도 뭐 달라지는 건 없죠. 그쵸. 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랑 얼마나 친한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남자분을 또 얼만큼 아직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제품이 여성용 제품이라는 거 처음에 이해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생방송 위험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 상담을 드리고 있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라이브 맞고요. 방금 분은 남성분이 맞으셨고요. 옆에서 이제 저는 제작진분께서 여성분이라고 얘기해서 여성분이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남성분이셨고요. 상품! 준비한 상품이 여성 상품밖에 없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당첨되셨기 때문에 뭐 누나든 동생이든 뭐 그 여자분이 다시 잘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주셔도 되고 어머니 드려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품은 그분한테 그대로 네 드릴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상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그 남자 동생분은 얼마나 친하고 지금 본인이 얼마나 여자를 못 잊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본인의 마음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아직도 많이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동생이랑 별로 안 친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나도 너 이만큼 좋아한다. 왜냐면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은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전 남자분이 빨리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나는 글쎄 잘 못 있는 내가 거야. 큰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했어. 아 왜 다 성격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저는 그거 말했어요. 왜냐 남자들은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을 못 잊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 첫사랑이다라는 말을 맞아, 맞아. 하잖아요. 아. 그거에 빗대서 한번 해본 말인 거기 때문에 겨우 마무리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다시 연락해 보시는 걸로 저는 한번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시영 씨 옛날에 저 군대 가서 저한테 옷 사러 오셨는데 많이 뜨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부평 문화의 거리 단골이거든요. 오. 거기 옷가게 자주 갑니다. 이 옷은 홍대에서 샀어요. 어떤 게? 저긴 좀 더 밝게 나오네. 네 지금 질문 개경남님께서 2년 된 여자친구가 다음 주 화요일 유학을 가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이제 롱디를 시작하는 거죠. 선물! 감사합니다! 네, 여자친구분께 선물 드리는 걸로 그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거 너무 슬퍼. 생 이별하는 거 너무, 정말 그래도 이게 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제가 선물 몇 개 썼죠? 네 개 다 썼죠. 네. 그러면 이제, 슈퍼콤마비 제품 선물은 다 써드렸고요. 라인 프렌즈 인형을 또 몇 개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분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받고 싶으면, 컴온. 엄마. 귀엽다. 귀엽죠? 네, 네. 이거예요. 이소룡. 아까 배운 거. 와. 아, 좀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나오던 느낌. 아니, 근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강을 건너면 안 될 것 같아. 이 강 건너는 순간. 남자가 머리 쓰다마는 건 뭔가요? 모쏠이라 별거 아닌 거여도 설레는데! 아, 그럴 수 있어. 모쏠은 정말. 진짜. 일단 잠시만요. 하이정님, 라인 프렌즈, 빵야! 빵야! 오. 적어주실 거예요. 수담을, 네. 근데 남자들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 나도 그게 궁금해. 여기서 이쯤에서 남성분 한번 모셔보세요. 네. 나와볼게요. 자. 버르실 수도 있고. 빨리 안 나와. 여기 지금 남성분? 너무 많아. 지금. 좀 여자 좀, 많이 만나봤다 하시는 분. 자, 유부철 본부장님 앉아주세요. 내가 연애를 많이 했어. 생방송 중이에요. 자. 네, 스탑은 그거 저도 궁금하네요. 자, 스탑인데서. 스탑을 왜 하는 거죠? 자.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친이 아닌데 왜 스탑스탑? 여친이 아닌데 그냥 귀여운 왜? 동생인가? 하는가? 누나한테 스탑스탑한 건 뭐죠? 썸 타는 거 아닐까? 썸 타려고 준비하는 거? 그러면 전혀 관심 없는 썸을 타보지 않은 여자의 머리를 단 한 번도 쓰다듬은 적이 없다? 없다. 와. 거짓말. 거짓말. 본부장이 결혼하셨다고 지금 약간 이러시는데 자, 결혼 안 하신 거 건모. 이 친구가 이 친구 지금 갓 20살. 지금 현재 딱 젊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얼굴을 붙으시고 네.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당연히 있죠. 오! 무슨 이유죠? 일단 관심이 있다는 뜻. 그럼 관심이 없는 여자는 단 한 번도 머리 쓰다듬어 본 적이 없습니까? 여성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배려남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연애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자, 이제 방송 끝낼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구나. 네, 일단 어쨌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성분 두 분께서 자기는 관심 없어서 머리를 쓰다듬는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린라이트 반짝반짝. 네. 세원이가 쓴 그 야설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지? 내가 쓴 글을 찾았다고요? 아니, 그렇게 찾기 쉬워요? 절대로 못 찾을 텐데. 당황했나요? 이게 뭘? 당황한 것 같은데요? 분명 제가 아는 사람. 이한섭님께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남자 좋아하나요? 이한섭님이요? 네, 이한섭님, 프렌즈. 땅이야! 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선물 막 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남자 좋아하냐? 이제 너무 취향이 다 다양하니까 네. 한 명씩 얘기해 주죠 뭐. 이상형 가나요? 네. 누구 먼저 할래요? 너 먼저요. 그래요.
저는요 I believe 비 좀 깔으세요. 아, 세영이는요 뭐랄까 약간 180 정도 되는 키에 덩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약간 브룩 레스너 같은 WWE 챔피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제 취향입니다. 트리플 H도 좋고 언더테이커 같은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이 궁금하다 검색해보세요. 약간 남자다운 사람 좋아요. 마성 컴온 하는 사람. 본인의 컴온 하고 컴온 하는 사람 싫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영이가 아니죠. 다라 언니의 이상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결같습니다. 네. 터프한 연하남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등치가 너무 크면 좀 무서워요. 저하고 너무 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약간 호리호리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터프하게 저를 이렇게 확 상남자처럼 이렇게 착 할 수 있는 귀엽고 터프하고 약간 그런 반전의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너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 남자들!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딱 이 노래네. 나 지금 우리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여기는 튼실남, 여기는 반전남. 네, 저의 이상형은 저는 섹시남을 좋아합니다. 잘 타보였네. 아, 저는요. 제가 제 이상형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막 뭐 근육질 빵빵하신 분은 세영이 타입이고요. 저는 그런 몸의 섹시함이 아닌 이 풍기는 느낌. 그 느낌은 저만 알아요. 그 느낌. 일단 외모는 동양적인 외모에 목소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뭐 그런 거. 약간 포스 있고 약간. 네,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이 인정하는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보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의 이상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여성분과 꼭 데이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어우, 저희는 한참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600. 오, 언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네, W코리아 페이스북 인기 많네요. W코리아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강승현, 이세영, 산다라박이 함께하는 연애상담.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네. 남자들은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많이 거나요? 라고 오아한님께서 빵야! 네. 라인프렌즈 선물 일단 보내드리고요. 같은데. 관심이 없으면 건드는지 따로.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이 장난 많죠. 어떤가요? 자, 여기. 자, 남성분도. 네, 이번에 또 다른 남성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남성분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장난을 치나요? 말을 많이 걸고. 아, 그럼요. 네.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시죠? 정식해요. 뭐 옆구리를 찌른다거나. 옆구리를 찌른다고요? 괜히 한번 툭툭 건드리는. 어디를 건드리죠? 머리카락 한번 잡아당기거나. 이건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둘이 오늘 썼다! 둘이 아까부터 지금 둘이 아까부터 이상해. 나대처럼부터 이상해 둘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어땠어요? 이 지금 방금 이렇게 한 거? 이러면 남자가 만약에 그럼 설레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툭툭 건드린다. 그럼 얼라니?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 역시. 그렇답니다. 네. 축하드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썸이 곧 시작될 것 같은 좋은 징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자. 이거 약간 너무. 오, 쿠시 닮은 분이다라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 우리 브이앱을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 들어와 주셨나봐요. 오케이, 마지막 질문. 이수연님,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건 별론가요? 이수연님, 라인 프렌즈, 당첨!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마지막 질문? 난 개인적으로 전혀, 아, 왜요?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하시고 밀당하시오라는 대답은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였는데 역시나 저희가 그런 대답은 안 나오네요. 고속도로 같은 여자들이에요. 네. 거침없죠. 왜 먼저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고백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죠?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한 사례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아니면 정 그게 쑥스럽다 하면 이렇게 유도를 하세요. 고백을 하게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방법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이고 이렇게 같이 걷다가 갑자기 아유 손이 좀 추운 것 같네. 귀엽다. 이거 대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귀여운 거예요? 생각지도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손이 좀 추운 것 같네. 근데 손을 추운 것 같은데 손을 탁 치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 이거 좀 무서워. 아이고 손이 좀 추운 것 같네.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이거 산다르 씨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언니가 다른 것도 있어. 네, 고백을 먼저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맞아요. 이상우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합니다. 좋아한다고 바로 얘기해요. 네가 마음에 든다 사귀자. 이렇게 정식으로? 싫다 하면 오케이. 그날은 좀 아프겠죠. 좀 걸려서. 이말 써도 되나요? 우리 여기는 라이브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라이브하게 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어설픈 연애 고민이었고요. 이거 되게 맞죠? 우리끼리 되게 잘해주는데 약간. 네. 지금 나는 심지어 이 짧은 시간에 목이 쉬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쵸. 아쉽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여자들이 먼저 고백하고 이래도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은 21세기에요. 네. 오늘부터 1일 이런 걸 하란 말이죠. 그렇죠. 아이, 오글거리네.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우리는. 잠시 숨어 있겠습니다. 아, 나 어디라서 화면으로 어디가? 샤샤샤! 샤샤샤! 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브이앱 24시간 생방송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브이앱을 들어오시면은 저희의 모습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인데 제주도 여행기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궁금하시면 6월 28일부터 네이버 TV캐스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7월 말일에는 JTBC2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슈퍼콤바비 선물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라이프렌즈 선물 받으신 분들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너무 반가웠고요. 저 태국에서 또 날리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전에 뭐 내가 초콜릿 옷, 초콜릿이 그려진 옷을 입고 이거요. 공감 사진을 찍혔는데 내가 달아 너무 달아 그랬는데 스태프들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언니 태국에서 떴어요. 뭘로 떴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달아 너무 달아 그 사진이 아마 떴다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로 잠잠하네요. 그럼 오늘 이런 거 하나 정해주세요, 세훈 씨. 지금 나왔잖아요. 뭐죠? 손이 좀 시려운 것 같은데? 그래. 내일도 해도 올라요. 남자 보시는 방법. 그래가지고. 방금 그 자, 그래, 괜찮아. 그럼 한 번 더 제대로 해주세요. 한 번 더 하자. 아유, 손이 좀 추운 것 같네. 뭐 하는 거야? 실패!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나라 언니가 페이스북에서 다시요. 해보고 탈락 되고 싶습니다. 귀여워. 너무 웃겨.
네. 아니 진짜 페북 쓰다 되는 방법 알려줄까? 예, 네, 알려주세요. 여기다가 물을 받고 거기다 한번 얼굴을 넣었다가 빼. 네? 그럼 난리가 날 거야. 어, 잠시만요. 어떻게 하세요? 쓰는 거냐? 이제 잠을 잃어가지고 이걸로 끝내셔. 자자자. 네, 정씨가 정신없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마무리 예, 마무리는 좀 예쁘게 인사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죠? 이러고 세영씨가 저를 해줘야 돼요. 절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정수리만 그걸 하는 거예요. 나 정수리 좀 해볼게요.